와, 신기한 거 진짜 많이 본다. 와우! 들어갑시다! 우와, 우와! 599회에 방송된 춘천 꼬막 정식입니다. 와. 여기 순천에서만 먹을 수 있는. 사람 엄청 많아요. 형! 밥을 싸서 한꺼번에 먹어. 와, 군침이 도네요, 진짜. 와, 맛있겠다. 이건 뭐예요? 보리굴비. 오! 와, 다행이다. 형들 굴비 먹고 싶었는데. 멤버들 저녁 식사는 무조건 공수가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저 언제 먹어요? 아, 요번에 15년 역사 특집인 만큼 그 당시 했던 미션들을 진행하겠습니다. 만약에 미션에 성공하시면 바로 이 자리에서 맛볼 수 있고요. 실패하시면 메인 메뉴인 꼬막들은 다 제외하고 밑반찬으로만 식사하겠습니다. 아, 맙소사.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럼 밖에서 미션 진행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 뭐지? 뭐야, 이거! 꼬막을! 장갑도 있어요! 뭐지? 꼬막구이 꿀복입니다. 입을 먼저 벌린 꼬막이 승리하게 됩니다. 네, 미셸, 잘 부탁해. 오케이. 땡그러! 나 처음이야! 밥 첫끼야! 아, 잘 부탁드립니다. 네. 페어플레이, 페어플레이, 페어플레이. 그러면 타이밍을 사장님께서 오케이. 봐주세요. 오케이,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출전 선수 김종래 뚜두두두. 종민이 형 화이팅!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종민이 형 힘을 내요. 형 할 수 있어. 종민이 형 침 흘리고 있어. 와, 벌려라. 종민이 형 입 벌려! 오! 오! 종민이 형 벌어진다! 종민이 형 벌어진다. 종민이 형이 배가 고파서 먼저 입을 벌립니다. 제가 봤을 땐 김종민 선수가 아직 유리한 것 같은데요. 국제심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종민이 형 이겨줘요. 저도 밥 먹고 싶어요. 형들을 위해. 자, 김종민 씨 버려졌네요. 와! 버려졌네요. 와! 종민 형! 아, 종민 형 감사합니다. 와! 종민 형 미안해. 와! 종민 형 미안해. 종민이 형! 장렬히 전사. 아, 여기다 놓겠습니다. 종민이 형, 편히 쉬십시오.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겼지롱. 아이고야, 이거 뭐야. 왜, 왜, 왜? 야, 이거 뭐야, 이거. 산이 멋있네. 종민이 형, 어, 그래, 여기야! 이런 거 아니야? 어, 그래, 여기야! 여기지? 여기야! 맞지? 아, 여기. 어. 야, 여기가 뭔데? 아, 여기 거기네. 나 매운탕 먹었던데. 매운탕? 어, 맞아? 어, 맞아. 어, 낚시에서. 낚시를 했어? 야, 낚시에서 잡으면은. 가지고 가긴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상렬형하고 여기서 여기 사 먹었어? 어, 여기서 사 먹었어. 매운탕? 매운탕. 그때 사 먹는 게 가능했나 봐. 몰래 먹었지. 그런데 아, 멤버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때렸었지. 어, 근데 형 오늘 솔직히 기분 좋겠다. 우리 그 그래? 15년 전이면. 어, 여기 예쁘긴 하네. 원류봉이래, 원류봉. 맞나?
만나는 거야. 와. 야, 여기 진짜 멋있다. 와, 여기 진짜 멋있구나. 멋있다. 와. 진짜 멋있어. 여기서 낚시해가지고 아마 못 잡았지. 야, 이거 뭐야. 그림 같아. 진짜 멋있다. 와, 진짜 예쁘다. 자, 우리 종민이 형의 기억은 여기서 상렬, 지상렬 선배와 이제 그 낚시를 하다가 실패를 해서 매운탕을 먹은 기억이 난다. 아, 맞나요? 이거는 자급자족을 할 수가 없어. 형, 그냥 여기 고깃집에서 몇 마리 얻어가면 안 될까요? 맞잖아. 어떡하지? 와, 대박. 대박. 먹이고 주문을 했는데 그걸 먹기까지 했다는 건 되게 놀랍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럼 호동이 형이 엄청 뭐라 했겠네? 그렇지, 찾아왔지, 우리. 상렬이 형이랑 동갑이니까 또. 그래서 아마 나를 때렸나 그러실 거야. 죄송합니다, 형님! 네, 드디어 1박 2일의 첫 촬영지 충청북도 영동에 도착을 했고요. 영동의 첫 관광지 월류봉을 구경하고 계시는데요. 여행 가이드 먼저 정하고 가겠습니다. 여행 가이드를 정해요? 네. 넷 중에? 네. 뭘 알아야 가이드를? 해야지. 어? 네,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통해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별히 게임 도와주실 게스트분들 모셨는데요. 게스트요? 네. 게스트분들 나와주세요. 게스트? 어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 15년 전에 무조건 만났어. 아유, 그동안 안녕하셨죠? 바로 뛰어가.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정민이. 예, 안녕하세요. 아,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예, 예, 예. 아이고, 오랜만이네. 아니, 누군지 김종민 씨 아세요? 종민 씨, 설명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우리 이장님. 전 15년 전에 내가 이장을 보고 있을 때. 아, 진짜? 정민이가 처음 와가지고. 아, 맞아요. 15년 전에. 15년 전에. 아르바이트로 치면 이거 일하면 한 얼마씩이나 주시는 거예요? 네, 끝처럼 오면 다음. 예. 아, 그래요? 하나하나 들어가는 게. 예. 어우, 기쁨이 있네요. 아, 밥은 우리가 또 마음 내는 거네요. 아니, 쌀 말고. 그 15년 전 첫 촬영을 도와주셨던 원촌리 전 마을 이장님 부부와 이번 촬영을 도와주실 현 마을 이장님 부부. 네, 안녕하세요. 아, 진짜? 어제 처음 뵀어요, 동네에. 우와. 아니, 세대 교체가 너무 확대신 것 같은데? 아니, 요즘 젊어졌네요, 이장님이 이렇게. 아, 여기 그냥, 예. 마을에 젊은 분이 없다 보니까 제가 하게 됐습니다. 목소리 톤이 좀 예능이시네요. 아, 제가 평소에 어렸을 때부터 김종민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아, 진짜 오! 오, 진짜 오! 목소리!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인기가 좋았습니다. 아, 진짜요? 예, 예. 약간 톤이 하이톤이세요. 닮았나요? 아니, 근데 진짜 닮으셨다. 아니, 말씀하실 때 입모양이 너무 닮았어. 우리가 너무 닮았어. 여기 눈 주름이 종민이 형이랑 그리고 비슷하게 딱 나시네요. 악수 한 번. 아, 예, 예. 아유, 영광입니다. 아내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볼 때마다 좀 그렇게 김종민 씨가 생각납니까? 아, 신랑이 그렇게 소문을 내고 다녀요. 아, 진짜요? 그냥 보기도 전에 저 김종민 닮았다고 얘기 많이 하던데 그럼 사람, 아, 그런가? 그런가? 이러면서. 아니, 느낌이 그런지 몰라도 신지 씨랑 좀 닮으셨는데요? 아, 진짜 그렇지. 저랑 느낌이, 안 그래? 그러니까 아주 지금 여기서 같이 보니까, 예, 예. 저희 연예인 부부네요. 예. 아, 닮았어. 종민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건가, 이게? 이번에는 시즌 1 95